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다양한 요리에 이용되고 있는 친숙한 채소 중에 하나인 당근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당근은 주황색을 띠며 긴 형태의 채소로 식탁에서 많이 볼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주로 신선한 상태로 섭취되지만 요리나 샐러드에도 사용됩니다. 당근은 비타민 A, C, 섬유 및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간식이나 채소 주스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성이 뛰어난 작물로서 적정 저장 조건이 유지될 경우 사시사철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당근의 영양 성분. 당근은 다양한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당근은 높은 농도의 베타카로틴을 포함하고 있어 비타민 어의 좋은 원천입니다. 비타민 어는 시력을 보호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다양한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며 신체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당근은 비타민 K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C가 있어 면역 체계 강화와 콜라겐 생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당근의 건강상 이점. 시력 개선. 당근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어와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을 지원하여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타카로틴은 식물에서 찾을 수 있는 색소 중 하나로 우리 몸 내에서 비타민 어로 변환됩니다. 비타민 어는 로돌핀과 로돌산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력을 개선하고 안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어는 안구 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의 망막에 위치한 간상색소 세포들이 비타민 어를 활용하여 시각, 신호를 감지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시력을 개선하고 어둡거나 흐릿한 환경에서도 더잘볼수 있게 도와줍니다. 비타민 어는 시력의 한 종류인 야간 시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안구 안의 간상색소에 저장되어 야간의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어둡거나 약한 조명에서도 더 선명하게 물체를 볼수 있게 됩니다. 항산화 작용. 당근은 다양한 종류의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식물에서 발견되는 색소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당근에서 가장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비타민 C와 기타 항산화 물질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당근은 비타민 C의 좋은 원천입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체계의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은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면역 세포의 생산을 촉진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은 면역 체계의 반응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만약 지나치게 활성화되거나 지속되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과 다른 화합물들은 염증을 억제하여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면역 체계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당근에는 비타민 E와 아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들은 면역 세포의 활성화와 적절한 면역 반응을 지원합니다. 소화 개선. 당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여 식이물의 부피를 증가시킵니다. 이로써 변비를 예방하고 장운동을 원활하게 도와 소화를 개선시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한 세균의 생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에는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밀라아제는 당근의 소화를 돕는 효소로
당근을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소화 체계에서 활동합니다. 이를 통해 식이물의 소화와 영양소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당근은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근을 섭취함으로써 체내 수분 공급을 도와 소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어와 칼륨,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 영양소는 소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어는 소화 점막을 유지하고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장 운동을 조절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 당근에 함유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여 혈전 형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비타민 K 섭취는 혈관의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칼륨 섭취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암 작용. 당근에는 항암 효과를 가진 카로티노이드와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 개선. 당근은 신장 기능을 개선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당근은 높은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수분은 체내 독성 물질을 희석시키고 신장을 통해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당근을 비롯한 수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당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변비는 신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신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당근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칼륨은 체내의 액체 균형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은 신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칼륨을 적절히 공급받는 것은 신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지원. 당근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낮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이어트 중에 칼로리 제한과 지방 섭취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근은 건강한 간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이며 채식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개선. 당근에 함유된 비타민 어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당근은 비타민 A, 비타민 E,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근 고르는 법. 신선한 당근은 주황색이 풍부하고 껍질이 매끈하며 균일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흠집이나 상처가 없는 당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은 다양한 크기로 판매되는데 사용 목적에 맞게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샐러드나 간식용으로 작은 크기의 당근을 선택하고 조리나 스프 등에 사용할 경우 크게 잘라야 한다면 큰 크기의 당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을 선택할 때 신선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당근은 특유의 상쾌한 향기가 나며 단단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부들부들하거나 무르거나 상태의 당근은 신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당근은 저장 상태에 따라 신선도와 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점에서 당근을 선택할 때 저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신선한 당근은 저장 중에 상처나 부패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 보관법. 표면의 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거나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에 싸서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당근의 영양 성분과 건강상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